안녕하세요. 동물체육관 이관장입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알이죠. 가장 흔히 보실 수 있는 계란입니다. 여러 개의 계란이 있는데요. 누구의 알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살구빛의 계란은 오골계꺼, 하늘빛의 청자색 계란은 청계꺼, 가장 큰 알은 타조알입니다. 그냥 타조알이 아니고 암컷 타조가 성인이 돼서 처음 낳은 초란입니다. 무게도 묵직합니다. 이번엔 가장 작은 알인데요. 인꼬라고 불리우는 사랑앵무새가 낳은 알입니다. 요즘엔 사랑앵무새의 부화식이라 얼른 보고 넣어주는 걸로. 병아리 부화. 집에서도 많이들 해보실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우선 적당한 부화기를 구입하시고 마트에 가시면 유정란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단 냉장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 구입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부화 온도는 37.5도, 습도는 40% 내외이고요. 부화일은 병아리 21일, 오리 28일, 타조 42일 정도입니다. 온도 습도 이외에도 어미닭은 수시로 알을 골고루 굴려주는데요. 이를 전란이라고 합니다. 전란의 과정이 없으면 알은 발육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알 속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폐호흡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공기입니다. 이 부분이 위를 향하게 두어야 건강한 발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알을 잘 보시면 한쪽은 뾰족하고 반대쪽은 뭉퉁한데요. 이 뭉퉁한 부분을 위로 가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부화기는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집안에 공구가 있거나 혹은 손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구도 없고 나는 재주가 조금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구입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걸로 판단됩니다. 구입하시면 모든 조건을 기계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제뿐입니다. 하하. 병아리는 부화한 후에도 엄마닭이 품속에 품어주는데요. 이 과정을 육추라고 합니다. 병아리의 겉날개나 털들이 자리 잡아 스스로 체온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튼튼한 병아리가 되며 알아서 무럭무럭 잘 큽니다. 부화기에서 부화한 녀석들을 어미닭에게 넣어주면 안타깝지만 어미가 돌봐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엄마 품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육추기를 만들어서 케어해 주게 되는데요. 처음엔 30도 정도로 맞춘 후에 며칠 후엔 온도를 내려주어 천천히 적응시켜 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내리면서요. 병아리 때는 온도만 잘 맞춰주면 폐사율이 거의 없이 잘 기를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화 후 온도 맞추기. 첫 주는 30도. 그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2도 정도씩 내려주면 됩니다. 귀여운 병아리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안녕. 언제 봐도 귀엽다. 삐약삐약 병아리.